자, 제2강을 하겠어요. 제2강. 2강은 이 네 학설이 보는 이스라엘에 관한 시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공부 좀 했지만 다시 한번 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와 무천년주의자들 또 후천년주의자들, 이분들은 다예요. 무천년과 후천년은 전부 다예요. 이분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들이 보는 이스라엘의 시각은, 이분들은 이스라엘을 이런 모습으로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저주를 이야기를 하냐면, 적은 넘버 1번에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복받은 민족이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그만 넘버 두 번째로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이제 거기 조그만 넘버로 이제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다른 뭐 정치적인 무슨 이유도 있지만 첫째 성서적으로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요, 여기 이제 우선 마태복음 27장 35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인데, 그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분들이요, 보세요.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다 예언돼 있잖아요. 다 돼 있고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자기네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그거 다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그만 넘버 두 번째로 또 이제 무슨 이유를 대냐면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한 말이에요. 나는 이 의로운 사람,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분을 죽이려면 알아서 맡아서 죽여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이분들이 이런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저주받은 민족으로 보는 신약적 개념에서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민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서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요,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섯 가지로 저주받은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섯 가지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다 알지만 다시 적어보세요. 첫 번째, 주후 70년에 나라가 망했다. 네. 두 번째로는 똑같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네. 세 번째로 이분들이 그 후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졌다. 그것도 다 저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분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 사건, 그 사실도 그게 저주의 사인이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독교인들로부터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해져가지고 이분들을 계속해서 저주받은 민족으로 핍박을 한 사건들, 지금까지도 반유대주의요. 이런 다섯 가지를 봐도 이분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금 종말론 사상 가진 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종말론 사상 가진 분들이? 일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예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다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예. 이것 때문에 신약의 교회사에서 이 반유대주의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신약의 교회사에서 반유대주의 신학이 대두가 됐어요. 거기에 조그만 넘버로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알죠? 대체 신학이다, 그런 게. 대체 신학. 영어로는 replacement, replace, 그러니까 대체됐다. 대체란 말보다 한국말이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예, 대체. 여기 가장 좋은 단어가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대체 신학이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Replacement 그래요. Replacement theology 그래. 이거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다 알려진 말들. Replacement theology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요 단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라면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변했냐? 교회로,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을 읽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읽지만 신약에 와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다 뭐로 대체가 됐어요? 교회로, 크리스천으로 대체시켜서 성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replacement theology, 그러는 거예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을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계약 신학이다. 또 그 중에 일부가 또
개혁 신학이다 이런 말 다 들었죠? 이런 단어들은 다 뭐를 내포하고 있어요? 대체 신학을, 반유대주의 신학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반유대주의 신학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 교단들을 보면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개혁교라는 건 칼빈이 만든 교단을 개혁교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장로교, 침례교, 또는 회중교, 또는 감리교, 뭐 구세군, 이제 이런 모든 교단들이 무슨 신학을 갖고 있어요? 반유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입에 오르는 유명한 신학자들, 칼빈이니 루터니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 아미의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강해를 이제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이제 그 교회라는 크리스천이라는 크리스천 공동체 거의 다가 반유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1517년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 성서들이 이제 프린트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1611년에 킹 제임스,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네가 1500년 동안 공부해 왔던, 배워 왔던 이 반유대주의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 개혁 이후에.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대로 핍박으로 들어갔어요. 혁명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핍박 가운데 그런 사상들이 움틀기 시작한 것이 종교 개혁 이후에요. 그러다가 우리 공부했죠. 1850년경에 아일랜드의 변호사 출신인 존 다비라고 그러죠. D-A-R-B-Y. D-A-R-B-Y. 다비 그래요. 존 다비. 이 사람은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위 친유대주의 신학을 가진 새로운 전천년주의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이 사상이 뒤늦게 나타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런 사상을 또 만들어내게끔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자세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 사상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1909년에 그 미국의 이 미시간주의 데트로이트 쪽에서 변호사를 하시던 사이러스 스코필드. 자세한 것은 우리 로마서에 들어가시면 다 나오니까 스코필드예요. 우리 아바 공부에도 그게 나오니까요. 이 사람이 1909년에 미국 사람인데 변호사인데 이 더비이즘을 전수받아가지고 이것을 신학화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전역에 이 더비이즘
다시 말하면 친유대주의적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교리화해서 심지어는 1909년에 성경까지 이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Scofield Reference Bible이라고 해서 스코필드의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도 유명해요. 미국의 이 소위 보수 그룹들, 지금 이 트럼프를 밀고 있는 이 보수 그룹들이 다 이쪽 계통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 책방에 가면 이분의 성경들이 많이 팔리고, 이쪽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항상 단점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은 스스로가 또 보질 못해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번 그건 언젠간 좀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예컨대 이제 웹에 탁 들어가면 이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웹에 많이 떠요. 우리 한국 분들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웹에 요새 이 종말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정외 맞아요? 그분이 어찌 보니까 뭐 접속이 많더라고요. 그분 그분도 다 이쪽 계통 분들이에요. 이쪽 계통 분들인데 이쪽에 이분들이 한국에서 소위 이 무천년주의자들에 의해서 세대주의는 이단이다라고 공격받는 대상들이에요.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쪽 분들이 그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킹 제임스 성경 이 한국 어판 있잖아요. 여기 이게 보이시죠? 이 책이 많이 팔려요. 여기 보면 말씀 보전 학회라고 이야기 다 들었죠? 예. 이 말씀 보전학회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도 이쪽 계통 사람으로 제가 그 사람의 그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쭉 내가 섭렵해 보니까 이쪽 계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친유대주의고 그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 세대주의적인 사고로 요한계시록을 또 보고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예, 성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에요. 보고 또 이분들의 이분들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보면은 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이고요. 이분들이 또 무슨 또 어떤 분들인가면 이 성령님의 그 오순절 사건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예컨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 뭐 박수 치거나 또는 뭐 성령님의 뭐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있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분들은 인정을 안 해요. 왜? 그것 이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1세기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순절 다락방 사건 같은 그것은 1세기 때에 끝났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대체해버렸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런 은사를 주어서 예언적인 말씀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그 모든 영어로는 그것을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그러거든요. 이 말 그것이 seizing이란 건 끝났다는 소리, 멈췄다라고 보는 그룹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말씀에 치중을 하는데 세대주의적 그런 사고 방식으로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보는 분들이 그렇지만 친 이스라엘 그룹들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스라엘
쪽에 그 강한 그 애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보면은 어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 이 모든 신학적인 안을 들여다봐도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섭렵하면서 거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 그룹의 사람들은 저를 좀 닮아가지고 그런 습성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예. 이제 그것을 저는 우리 융합신학이다 그랬죠. 그런 말 우리 했죠 가끔. 네. 이제 그 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테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이 말씀 보존학회 웹에 들어가서 예컨대 이제 무천년주의가 강한 아주 소위 자기네와 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단의 리스트에 보면 이 말씀 보존학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이단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정동수 목사님도 다 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던져버리고 그러면 되죠? 예. 네. 그 연습을 이번에 좀 합시다. 오케이? 이 책이 이 킹 제임스, 나는 이 한국 성경 이거 한번 사서 제가 쭉 읽는데 한국 자기네 딸에는 한국말 번역을 참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집은 자기네가 성경 그 이 문장이고 뭐 단어고 잘했다고 했는데 제 눈으로 딱 보니까 내 눈에 안 차는 게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샀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여기 지금 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번역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원어를 딱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랬어요. 다시 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 보존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랬어.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한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일반 지금 이런 성경들은 다 이게 사탄의 공격받은 성경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거든 이분들이 말씀 보존학회가.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지 않길 바라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말해요. 이 이스라엘에 관한 차이가 지금 반이스라엘로 쭉 기독교가 가오다가 이제 이 세대주의가 나타나면서 친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하면서 이분들도 전천년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천년주의자들은 누구였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사람들은 1세기부터 있어왔던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전천년주의가 쭉 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하면서 친유대 사상을 가지는 이 학설이 대두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코필드라는 바이블에 보면은 모든 걸 다 친유대적 표현으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해석도 그렇게 버리고. 그런데 스코필드 바이블은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 옆에 그 스코필드가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해석까지 써있는 게 관주성명이라고 그러죠. 관주라고 그러죠. 여기 해석을 쭉 보면 다 유대와 관계되는 친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예. 디자인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동안에 반유대주의로 쭉 해오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친유대적인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서에서 보면서 이분들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지금 이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친유대주의로 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세대주의적인 친유대주의는 또 아니에요. 저도 친유대주의 사람이지만 세대주의적인 친유대주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조금 복잡하죠. 예, 복잡하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앉아있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이면서 반유대주의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유대의 중심적인 신학은 또 아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 20장, 21장 요 마지막 요 부분은 21, 22장에 19, 20, 21, 22 마지막 요것도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 노란자 이야기들이 4장부터 18장까지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달라요. 모든 것을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은 저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세대주의적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그 숫자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우리와 같은 해석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유대 중심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아하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메시아닉 주들 있죠. 이 메시아닉 주들은 이 세대주의적 신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자기네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의 그 신학자들이 미국의 그 유명 신학교 안에는 항상 몇 명씩 있어요. 메시아닉 주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중심인 그 해석을 자기네 나름대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제 3강을 보세요. 3강에 3강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차이가 있어요. 이 지금 네 가지 학설들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첫 번째,
비관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산고 신학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산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산고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신학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산고를 경험할 것이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보는 신학. 마태복음 24장이나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의거하여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자연이 산고를 한다. 이 자연 환경이 지진 또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런 것이 산고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삶도 산고를 할 것이다. 인간의 삶,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불법이 성해지고 부패해지고 이런 사회적 인간적 산고들이 있고 또 교회가 또 산고를 경험할 거다. 이 교회가 이 잠자는 교회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깨어라 깨어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잠자는 교회가 있고 또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산고에, 그래서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는 교회, 또 어떤 산고가 있냐면 복음의 산고가 있을 것을, 이 가스펠 복음의 산고가 있을 것을 다시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종교다원주의로 복음이 산고를 겪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들이 산고를 겪을 것을, 선교자가 급증할 것이고 미움 받을 것이고 핍박 받을 것을, 이런 산고들을 가르쳐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산고 신학에 이렇게 보는 종말론이 어느 종말론인가? 이렇게 보는 종말론들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자들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좀 복잡해요. 우리가 이거 다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시각을 좀 넓히고 높이고 하는 그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그 상고나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상고가 다 같아요. 분명히 같죠? 그런데 무천년주의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나온 그룹이 후천년주의예요. 이 후천년주의는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후천년주의의 사람들은 어떤 사고냐면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이 낙원화됐을 때, 이 세상이 사람 살기 좋게 되었을 때, 그때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돼, 천국화 됐을 때. 그래서 낙관적 시각을 가진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천국화 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아들도 도와줘야 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과부들도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소위 사회복음이 사회복음. 그런데 지금 이 지금 후천년적 낙관적 시각까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100%가 진보 신학자들이 진보 신학을 가진 분들이 이분들은. 종교 다원주의 신학까지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다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론자들이 내가 수천 번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귀 따갑게 아마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사상을 가진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전체 기독교인의 약 한 7, 80%가 전 세계에 이런 사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세상이 지금 자꾸 지진도 자꾸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비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그래서 UN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위해서는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또는 그 안에서 성평등도 해야 되고 또 성소수자도 존중해야 되고 종교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소위 인본주의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먼저 보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종교의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 이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서 이제 보겠지만요, 13장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테인데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주장하는 그룹이 무슨 그룹이? 이 후천년주의 분들, 낙관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복음주의라는 분들, 이 후천년주의 종말론 사상을 안 가진 분들인데도 후천년주의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혼돈스럽지 않지만 일반 분들에게는 상당히 혼돈스럽게 말을 해요. 예컨대 뭐 우리나라에 복음주의의 그 무슨 현합체인 뭐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 뭐 한국도 뭐 복음주의 무슨 협회 뭐 이런 사람들 모여서 항상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분들 중에 나와서 설교하거나 할 때 보면 항상 뭐냐면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말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하면 이것은 낙관적이요 비관적인 시각이에요.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나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가난한 사람 많이 나오게 되고 핍박받는 사람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죠. 도와야든 돕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는가요?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돕기는 도와야 돼요. 그런데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들 돕는 일들이 그 귀한 헌금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 사명은 뭐냐? 이웃 지역사회를 우리가 섬깁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지역사회를 돕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요.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상이죠.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또는 이 지역에 있는 고아들 이런 분들 돕는 일 가서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요. 돕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에도 교회에서 왔으니까 크리스찬들이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마음이 막혀서 예수님 영접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 지나가다가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불쌍한 사람 돕는 거기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연탄 겨울 되면 연탄 날르는 거 있죠? 그것도 교회들이 하고는 뭐 기독교 신문에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거 했다고 또 기사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들 하는데 연탄 했다고 그래서 연탄을 수혜를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우리는 왜 안 해요? 우리는 사상이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악해 있을 때 주님께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악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일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시켜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 어디 갈 사람들인 거 우리 알잖아요.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그런 시각보다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시각이 그게 왜 그런 시각이 있을까요? 그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깔려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 그분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 종교에 관계없이란 그 전제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 신문에 나오고 뭐 TV에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지방 정부에서도 보면 교회가 참 착한 일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 군청에서 할 일을 교회가 해줍니다. 동해에서 할 일을 교회가 해줍니다. 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된다면 좋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팽배해진 나라예요. 이 나라는 여기 선교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 보면 이 나라는 눈만 뜨면 십자가가 온 천지에 깔린 나라예요. 그 다음에 텔레비를 틀면은 기독교 텔레비 적어도 한 네다섯 개 나와요. 기독교 신문도 엄청나게 많아요.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기독교 책방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인포메이션, 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안 오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야 돼요. 다른 지금 민족에 비하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 종말론 사상을 깨뚫고 있어야 돼요. 이걸 깨뚫고 있으면서 내가 아는 저 교회, 내가 아는 이 교회, 내가 아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어떤 사상에 기초가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그분이 말하는가와 행동하는가와 가치 기준과 세계관과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비빔밥처럼 혼돈이 돼 있어요. 왜? 이것이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풍으로 다 듣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 인대학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잘 섭렵하는 것. 오늘날은 특히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기독교계가 혼돈이 되게 된 것을 여러분들도 혼돈적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볼 수 없게끔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